막걸리를 바짝 익히는 걸 좋아하십니다, VIP께서. 식사 준비도 같이 하고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네. 아니, 정말 저런 모습이 이상적인 결혼이란 말이야. 그쵸. 자기 짝꿍하고 같이 사는 건데. 네. 여보, 식사하세요. 이런 거 말고. 먹자, 이런. 민재 지금 나올 거지. 되는 거 아니야? 1교시 끝난 건가? 32분인데 왜 안 나오지? 민재야? 나오시오. 민재야. 응? 민재야, 만두콩 많이 먹을 수 있지? 못 마시죠, 진짜 못 먹어. 에이, 어제 먹었잖아. 아니, 남겼잖아, 그거. 귀여워. 에이, 둘이 먹었잖아. 빨리, 시간 없어. 하여튼 먹어. 15분이니까. 케첩이 갔어? 앉으세요. 안드레? 너 뭐 하는 겨, 지금? 안드레랑 같이 앉아. 엄마 앞에 가야지, 안드레. 일로 와. 걸로 가. 간다. 일로 와. 옳지. 그래. 잘했어. 잘했어, 안드레. 몇 시에 들어가야 돼, 민재? 여유가 있다, 그치? 있어.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근데 이게 또 재밌어요. 왜? 오늘 4교시야? 좋겠다. 근데 옛날에 엄마 아빠 학교 다닐 때는 토요일도 학교 갔어. 아, 맞아. 그래, 야, 요새는 안 가지. 쉬는 날이 된 지가. 우리는 모든 초, 중, 고등학교가 오늘 처음으로 토요일 휴업을 실시했습니다. 매달 넷째 주 토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해 수업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 아직도. 누나 때 한 반에 70명 아니었어? 한 반에 70명 아니었어? 그 당연하지. 한 50몇 명? 맞아, 60명은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꼭 김정수 A, 김정수 B 있고. 아, 있어. 맞아, 맞아. 같은 이름 항상 됐어요. 있으니까. 맞아, 맞아. 라떼는 말이야. 아니. 급식도 없어서 도시락 싸고 다녔는데. 만약에 지금 엄마 아빠가 민재 도시락을 싸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매일매일. 두 개씩. 고등학생이 되면. 두 개. 와, 너무 세다. 근데 엄마 아빠는 신나서 막 얘기하는데 민재는 너무 조용해. 공감을 못 하고 있어 지금. 민재야, 적극적으로 먹어주면 안 되겠니? 응. 누텔라 발라줄게. 아니, 누텔라 안 먹던데. 딸기잼? 어. 버터는? 가겠군요. 엄마 발라줄게. 쑥쑥. 어린이 잘 먹여야 빨리 합니다. 움직여야 돼. 접쳐. 시간이 없어. 순삼으로 먹어야 머리가 돌아가지. 정말. 여기 앉아. 어디 가? 지금 시작했나 보려고 했나 보다. 나 들어간다. 어? 민재야, 이거 갖다 줄게. 아니야, 괜찮아. 야, 그래도 어떻게 콩을 먹고 거꾸로, 그지? 소세지를 안 먹어. 소세지 먹는 게 먹는 게 아니라. 저럴 수가 있나? 이번 주에 그러니까 화요일 마감, 오늘 내일 마감이랑 목요일 마감, 주말에는 뭐가 마감이에요? 외부에서 고부를 받은 게 있어서 김용규 씨가 저의 일정 중에서 특히 이제 방송하고 외부에서 우려오는 일 맡아서 의사소통을 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점은 일을 빨리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쁜 점은 일을 빨리 정리해야 돼요. 아, 성격이 좀 급하신가 보다. 네.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도망갈 없더라고요. 수가 없네. 이번 주만 잘 버티면. 응. 아, 왜 이렇게 일을 많이 벌려놨을까. 하지 마, 하지 마. 알았어. 들었을 때는 다 됐더구만. 과거에 저를 원망하면. 또 일 얘기를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 믿을 수 있잖아. 예, 믿을 수 있고 네. 취미도 거의 공통돼서 일상이 다 같이 진행이 되고 제가 너무 좋아요. 이게 모든 여자들이 꿈꾸는 결혼인데. 남자도 꿈꿔. 그치? 어. 아, 진짜. 여보? 지금도 운동 같이 하러 가려는 것 같아요. 안녕. 엄마 아빠 운동하러 갈 거야. 고! 말도 안 되는 부부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부. 꿈의 부부. 좋아. 아니, 근데 정말 음악이 남다른데요? 락팬에 락팬. 밴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힙합 음악 들으시는 분들이 차 분위기가 달라요. 아~ 저희는 그냥 무조건 이러면서 가는 거고. 흔들리는 거.
이렇게 같이. 나중에 제 차에 한번 타보세요. 잔잔합니다. 숙면을 예. 취하실 수 있어요. 숙면을 취하실 수 있어요.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필라테스. 10년째 필라테스면 완전 고난이 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저희 항상 바쁘죠. 그러니까 요새 수업 많으시죠? 예. 그러니까요. 으차차. 아 벌써 등이 아파. 큰일 났네. 어느 쪽이요? 가운데요. 맨날 거기 맨날 아픈 데 있죠. 긴장하고 막 신경 되게 많이 쓰고 일하잖아요. 여기가 막 이렇게 저릴 것 같이 아파요. 여기 너무 짧아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망가뜨리고 일 끝나면 와서. 저는 정말 재활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고 있어서 근육량을 늘리려고 진짜 안간힘을 쓰거든요. 일주일에 5회 운동을 하면 조금 늘어요. 근데 바빠지면 그게 확 빠져요. 말라 운동이 안 되면. 방송 녹화 한번 갔다 오면 그냥 1kg 쫙 빠져요. 와. 아까도 저가 촬영할 때 몇 번 하니까 벌써 그러니까. 초췌해지잖아요. 운동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치, 우리는 정말 이해 못하는. 너 왜 우리라고 해. 그래. 같이 가자. 같이 가고 싶지 않아. 선생님 살려주세요. 아니 왜 대부분 클라이언트들이 오면 그 살려주세요. 운동을 하는 게 마치 오프인 것 같지만 저는 오늘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한 방에 제가 훅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거든요. 두 번 훅 간 다음에 알게 됐어요. 운동을 해야 사는구나 하고 저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다리 접으세요.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와 왜요? 이렇게. 무거워. 안 돼. 힘들어. 몸을 띄운 상태 아니야, 지금? 예, 힘들어. 무릎 잡아, 무릎. 잠깐. 그렇지. 다시 피고. 아프다. 그렇지, 거기서 이제 모르는 거 아니야. 선생님. 아프다. 진짜 아팠어, 진짜. 늘어나.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 있는 모습만 보다가 카리스마를 내기 위한 고된 과정. 그렇지.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너무 보기가 좋다. 좋다, 진짜 좋다. 와, 새로 태어난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만간 또 오겠습니다. 예. 몸은 편한데 영혼이 탈출한 것 같아요. 아, 보기만 해도 힘드네요, 진짜. 아, 근데 보기 너무 좋다. 이렇게 부부가 둘이서 하시는 게. 멋진 커플이에요. 민아. 민재요. 민아, 안 먹었어. 앙드레 안 먹었어. 그럼 전 이만. 와, 방음 대놓으셨네. 네. 가오림의 명곡이 탄생하는 그 비결을 볼 수 있을지. 많이 쓰지 않나요, 이거? 보통 한 번 앉으시면 몇 시간씩 하세요? 네다섯 시간은 없어지고. 이날도 마감 때문에 할 건 또 해야죠. 그렇죠. 네.
작업을 제 동시에 여러 개를 하는 것 같아요. 저때 정말 바빴거든요. 외부 일 두 개, 내부 일을 세 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 이야! 좀 뭔가 자기 음악색이 되게 센 사람한테 의뢰가 많이 가거든요. 마감이 너무 짧게 주신 일이라 식은땀 흘리면서 하고 있고요. 진짜 바쁘다, 바쁘다. 살 안 찌겠다. 이렇게 살이 안 찌는 분들은 뭘 이렇게 주워 먹질 않아요. 맞아. 먹으면 이를 닦아야 되잖아요. 턱 앞에 마감이 여러 개 차이 있을 때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남편이 딱 붙어서 체크하고 있으니까 지금 마감 다 왔어. 아, 편집 직접 하는 거예요? 사운드 작업을 저희는 직접 보니까. 좋죠?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지금 좋아요. 좋더라고요. 그 조그만 마이크 괜찮았더라고요. 걱정했는데 사운드가 네, 좋았어요. 저는 사실 제가 조금 스스로 컨트롤을 하면 집에서도 일이 되니까 여기서 일을 하면 가족들이 다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죠. 저도 외부에 있으면 좀 불안하고. 유나 씨는 집에서 쉬기도 해요? 소파에 잘 안 앉아요. 잘 안 쉬는 네. 것 같아. 넷플릭스 안 보세요? 넷플릭스. 넷플릭스를 언제 보는지 아세요? 씻을 때. 씻을 네. 때랑 로션 바를 때 봐요. 그럼 그때도 안 쉬는 거네요. 그렇죠? 쉬는 거죠. 근데 이해가 싫은 거지, 민지야. 불편한데 좀? 이렇게? 민지 음식 하는 거 좋아하지? 민지 옛날에 꿈이 셰프였잖아, 셰프. 그래, 꼬맛대. 그런 뜻이 있었지. 아들과 같이 요리하는 거야, 그러면? 성시경 삼촌처럼 자기 밥을 잘 챙기고 자기 몸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공부보다 자기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름 카레 좋아하잖아, 그래. 민재가. 그래. 여름 카레? 진짜. 저도 요리책에서 보고 배운 음식인데 가지, 양파, 파프리카의 제철은 다 여름인 걸로 알고 있어서 여름 카레인 것 같아요. 여름 채소를 이용한? 여름 카레. 카레를 둘이만 만들어 본 적이 있던가? 없지. 아니, 없어. 여름 카레의 재료입니다. 와. 돼지고기 듬뿍. 이게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 돼지고기 듬뿍. 듬뿍. 자, 아빠랑 민재는 칼질을 담당해줘. 와우. 양파도 많지 않나요? 살 때 아빠가 되게 매우니까. 파프리카를 뒤집어서 썰면 훨씬 더 초보일 경우에. 아니 어떻게 저런 그림이 나오지? 저 정도면 식당 아니야? 식당? 식당이네. 가족이 운영하는? 네. 민재 나이스. 오, 민재 되게 잘하네. 아빠 칼이 이렇게. 역시. 투입! 투입 하나요? 투입. 고기 간다. 벌써 야. 맛있다. 벌써 맛있어. 파이팅. 오래 잘 볶으면 더 맛있죠. 그렇죠. 손으로 이렇게 해서 얌전하게 내려봐. 손으로 천천히. 가까이,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가까이.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요?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요. 물을 그냥 담아서. 토마토 풍미가 있는, 그래서 밥하고도 어울리고 파스타에도 굉장히 맛있어요. 초콜릿색은 다 넣어. 스톡. 꿀. 엄마 좋아하는 스톡. 카레 꿀도 넣고 우스터 소스도 넣고 엄청 맛이 드러났어. 대박. 오, 맛있겠다. 맛이 정말 맛있어요. 민재랑 엄마 밥에 크림치즈를 가장자리에다 올려놔. 저거 해봐야겠어요. 카레를 많이 드릴까요? 와, 맛있겠다. 이런 카레 완성이다. 완성. 건강에 좋은 카레 심지어. 그쵸. 민재야, 잘 먹을게. 야. 부끄러워까지 안돼 누 안돼 자 먹어봅시다 역시 맛있어 맛있지 맛있죠
맛있다, 감칠맛. 깍두기는 왜 이렇게 카레랑 잘 어울릴까? 설탕 궁합이지. 김치랑 오징어 젓갈 원래 기본 세트인데. 제가 밥을 진짜 많이 줬는데 다 먹을 것 같은데. 밥도둑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카레 더? 카레? 오, 자기가 만들면 또 더 먹어요. 네. 아이 같긴 한데 키가 좀 크죠? 네, 저보다는 훌쩍 커서 이제. 민지야, 좀 매워? 맵죠. 착하네. 뭐야, 그게? 민지야, 숙제 뭐 남았지? 거의 안 남았어. 이제 엄마 모습. 정쌤 숙제 뭐 있어? 봐야 돼. 봐야 돼? 갑자기 달라짐? 각자 할 걸 가지고 모이자, 아들. 각자 할 일을 한 테이블에서. 민지야, 그래서 우리 새로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결정해볼까? 먼저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보자. 뭐 있는지부터. 저게 초등학교 때 써놓은 거라. 아, 중학교 돼서? 네. 바뀌었는데. 노동의 가치가 알바 개념. 물가 올라가니 임금 협상해야지. 민재를 용돈을 따로 주지는 않고 알바를 하거든요. 우리가 부모가 되기로 결정을 했으면 이 아이를 강제로 세상에 소환을 한 거니까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길이 뭘까를 같이 고민해 나가야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2,500원 맞아요. 와, 설거지 과거가요. 가격. 2,000원 또는 3,000원. 세척기는 2,000원이에요. 그때그때 달라요. 앙드레 산책 전에 2,000원이었어. 3,000원? 2,000원. 동일 가격? 동일. 콜. 고양이 빗질 할 수 있어? 응. 털공 좀 가져와 봐, 민재야. 대박. 뭐예요? 뭐야? 고양이 진짜? 빗질. 빗질로? 저 왜 뭉쳐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귀엽잖아요. 그거 못 봤어? 큰 게 이거 빗질하고 개 모양으로 놓은 거? 아,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거 만들고 싶어요, 고양이 모양으로. 아이고. 이거 쟤네한테 보여주면 되게 싫어하는 거 알지? 양 빗질 그래서 얼마야? 3,000원. 3,000원 인정. 와, 민재 그럼 하루에 만약에 이걸 다 한다고 생각하면 매일매일 12,500원을 벌 수 있어. 와, 매일 12,500원 괜찮은데? 다 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숙제할까 이제? 각자 공간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새 가족이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것도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엄마 아빠로서의 그런 근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편안하게 자기 생활을 그렇게 같이 네. 가져가는 느낌? 진짜 반려인인 것 같아요. 맞아, 반려인. 진짜 네, 반려인. 네, 그렇죠, 그렇죠. 같이 가는. 네. 지금 굉장히 온과 오프가 막 뒤섞여 있고 비록 항상 나의 오프는 언제인가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계속 오프 속에 온을 끼워넣고 온 속에 오프를 끼워넣어주겠습니다. 와. 자우림의 김윤아 씨의 모습, 또 엄마의 모습, 또 그냥 김윤아 씨의 모습이 너무 멋져 보여요. 진짜 맞아. 멋있어요. 약간 진짜 결혼 땡기게 하는 영상이에요. 아, 진짜로. 네. 최대한 행복하고 싶어요. 매 맞아요. 순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과 온과 오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